대학 1년 차에 다루는 로보틱스는 AI 도시 설계입니다. 이제 도시 설계인데 요 수업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런 것들 몽땅 다 이제 취합을 해서 한번 도시를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티 디자인인데 기존에 뭐 송도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첨단 도시들이 있고 환경 도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세종 신도시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이제 에코 스마트 시티 디자인 하이코쿠 일본 쪽 같네요. 이제 요런 도시들도 있고 한데 뭐 송도 신도시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로보틱스를 그런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금 공부해도 엘리베이터, 뭐 드론, 시티 자전거, 잠수정, 선박, 택배 편의점, 초고속 열차 이런 것들 쭉 우리가 한 7년, 8년 연속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죠? 이런 공부들 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AI 도시를 한번 설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 같은 것들이 다 자율주행되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다 자율주행 방식이고 그리고 편의점도 물론 이제 무인 편의점이고 도로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는 도로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의 도시, 그죠? 말 그대로 AI 도시입니다. 그런 AI 도시를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이 대학 1년차이고, 이 수업은 그냥 맨땅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MIT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IT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티 디자인, MIT 시티 디자인, 요런 기술들, 요걸 토대로 해서 urban systems prototypi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여기를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런 초고속 열차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선박이라든가 시티 자전거, 엘리베이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적용된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리눅스 파트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리눅스를 공부하게 되는데 리눅스 커널 뭐 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초등학교 2학년부터 쭉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이 리눅스를 이런 AI 도시의 운영체제, 도시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OS에서 운영되는 도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로보틱스죠. 로보틱스 형태. 하나의 장치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장치가 되는 형태로 디자인해 보는 것이 대학 1년차의 도시 설계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이전에 공부했던 이 과목들, 인공지능 과목들, 코딩 과목들, 로보틱스 과목들, 리눅스 과목들을 다 공부했던 걸 합쳐서 진행하는 수업이죠.